안녕하세요. 사냥초 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산초 잎 부분에 들어왔는데 이쪽에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다른 식물에 비해서 아주 큽니다. 그리고 여러 개 이렇게 나 있습니다. 잎을 보십시오. 잎 뒷면이고요. 잎이 부드럽고 줄기대도 그러고 잎 끝에는 유심히 보면은요. 가시가 작게 이렇게 가시들이 달려 있습니다. 바로 큰 엉겅퀴입니다. 이큰 엉겅퀴는 엉겅퀴와 같이 대개라고 해서 같이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잎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. 이게 크면은요, 키가 2m 정도씩 우리 키보다 더 큽니다. 그리고 대도 해바라기 대처럼 그렇게 굵어가지고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. 보통 엉겅퀴가 다 꽃이 핀 후에 큰 엉겅퀴가 이렇게 더 늦게 올라옵니다. 여 보십시오.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 수는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생즙을 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. 또이 잎을 따가지고요, 말려가지고 1회 1내지 2g씩 달여서 차처럼 마시기도 합니다. 그리고 뿌리까지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알칼로이드 실리마린, 에푸게닌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약성 효능으로서는 자양강장에 좋고 정력강화, 또 간에 좋고 연고를 보호합니다. 또한 어혈을 풀어주고 지혈 효과가 있으며 종기, 코피, 토혈, 소변 출혈, 자궁출혈, 신경통, 피부 질환 등의 효능이 좋습니다. 큰 엉겅퀴였습니다. 그럼 사냥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